Tonight we're running on the right track. I know we never gonna look back. 미국 커스커 얘기 시작해볼까요? Oh, I just wanna have a...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막에서 저런 눈 덮인 산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길은 무더운 사막이고요. 저기 저 산에는 눈이 쌓였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죠? 아무튼 우리는 지금 라스베가스 커스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야매주부. 지난주 커스커 영상에서 라스베가스의 비즈니스 센터 보여드렸잖아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재구성하면서 좀 더 신기한 상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죠.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팝니다. 이거 소고기를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27불밖에 안 해. 소갈비야. 이 갈비가 10만 원이 안 되는 거야. 23불. 3만 원 정도 돼. 여기 자체가 지금 냉동실이거든요. 이거 냉동실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한 20도 넘을 거라고. 이 안은 거대한 냉동고입니다. 여기 10분만 있으면 저 고기들과 함께 팔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추워. 코스코에서 파는 그릭 요거트. 이거 미국에 오시는 분들은 이거 꼭 먹어봐야 돼요. 한국에서는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말을 했더니 한국에서 판매를 한다는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진짜 쿠팡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개당 4,500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저 박스는 20개에 14불, 개당 단가가 9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코스코에서 조그만 필라델피아 많이 먹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만하게 낱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는 클래스가 다르죠. 옆에 박스 보이시죠? 과자든 고기든 모두 벌크로 판매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 도매상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블랙페퍼를 얘네들은 이렇게 크게 파네. 이걸 천년 동안 먹어야 돼.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거인 왕국에 온 소인국 사람 같지 않습니까? 우리 박스 테이프랑 좀 다른데 이거 왜 범죄 영화에 보면 잘못했어요. 이건 뭘까요? 처음엔 댕댕이 사룡가 했는데요. 수치입니다. 요 옆에 있는 건 한국 커스커에도 봤던 바베큐용 수치고요. 이건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의 수신 듯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큰 거를 판단 말이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조그맣게 팔면 좀 좋아? 맨날 피자를 먹는 게 아니니까 이거 하나 사면. 그래서 비즈니스 센터에서 왜 저 작은 걸 팔지? 했는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저 작은 걸 파는 게 맞더라고요. 미국 카페에 가보면 테이블마다 저 작은 핫소스가 놓여 있었거든요. 제가 M&M's 정말 좋아하거든요. 지난주에 잘생긴 저희 아들 소개해드렸죠. 날 닮아서 잘생겼다고 하니까 날 안 닮아서 잘생겼다고 댓글이 써있더라고요. 너 누구야? 여기서 잠깐 라스베가스의 M&M's 잠깐 구경하고 가시겠습니다. 오메, 이 구경이 더 나을 것 같으네. 아니야 아니야, 바로 정신을 차리고 M&M's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LA에 있는 커스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미국 LA 출장을 갔다가 커스커 처음 방문해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엄청난 부자 나라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미국은 시간이 멈춘 나라로만 기억이 됩니다. 30년 전에 방문했을 때나 2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어디 하나 바뀌지 않은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코도 우리 대한민국의 코스코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코스코가 더 짜임새 있고 더 좋은 상품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물론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 국뽕일 수는 있겠죠. 더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미국 코스코에 한국 제품이 많다는 거죠. 미제인 척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 제품들. 또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초록색 가격표입니다. 물론 흰색 가격표도 있었지만 식품과 관련해서는 초록색 가격표가 많았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가격표인데요. 이것은 이 미국 코스트코에는 하얀색 가격표는 일반 가격표고 그다음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거는 올게닉 유기농 만든. 아 그리고 미국 코스코에 가서 느낀 점 하나. 코스코에 백인이 귀하더라고요. 거의 히스패닉계와 흑인, 동양인들이 주류이고요. 백인들은 거의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어쩌다 한두 명? 그럼 백인들은 다 어디 갔냐면 라스베가스 길거리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라스베가스도 알고 보면 이 흑인 할아버지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할아버지한테 반해서 매일 밤 이 할아버지 거리 공연을 보려고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 공연 잘 배워서 저도 라스베가스에서 버스킹 한번 해보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꿈이 생긴 이유는 저기 하얀 돈통이 있잖아요. 저도 열정적인 할아버지한테 감명받아서 1불짜리 하나 드리려고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돈통 안에는 5불, 10불짜리 뿐만 아니라 100불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통 안에는 3분의 2가 돈으로 채워져 있어서 조금 있으면 발로 한번 밟아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꿈이 안 생기겠습니까? 제가 노래 좀 하는 거 아시죠?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야매주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라면 무조건 드리는 선물이니까 그냥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건 저희 광고주께서 감사의 인사로 드리는 선물이니까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가세요. 이 4만원 상당의 단백질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3,000명에게. 여러분 난 뭐 이런 거 해봐야 되지도 않아 이런 생각 하시죠? 3,000명 안에는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 3,000명에게 말하자면 택배비만 내시면은 4만원 상당의 새로 나온 고소한 맛 프로틴을 드셔보실 수 있게 이벤트 행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링크로 가셔서 선착순대로 가시는 거거든요. 빨리 가셔서 꼭 겟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조건이 있는 거 아니야?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왜 주는 건데? 그동안 셀렉스 광고를 야매주부가 수차례 해드렸거든요. 자, 다이어트를 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거는요. 지방을 빼는 것보다는 근육을 키우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단백질이 절대 필요하답니다. 그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저희를 믿고 많은 구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상품은 처음 출시되는 고소한 맛 프로틴 신상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셀렉스가 그 전에도 프로틴이 있었고 또 고모가 좋아하시는 다른 프로바이오틱스도 있었고 되게 제품이 다 좋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제품에 업그레이드라고 쓰여 있어요. 고소한 맛이라고 쓰여 있어서 내가 지금 먹어본 거야. 먼저 거는 먹어보면은 우유 맛이 났었어. 진한 우유 맛. 네. 근데 이거는 우유 맛 안 나. 그래서 그 우유 맛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우선에 맛에 있어서 합격입니다. 뭐 다른 거는 변한 거 없어? 이거 맛만 변한 거야? 그 전에는 락토프리였는데 이번에는 락토프리는 아니에요. 내가 알콩달콩해서 배웠어요. 요 정도의 단백질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하루에 우유를 몇 잔 먹어야 되는 줄 알아? 130잔을 먹어야 되는데 250ml. 그만큼 먹어야지 요거의 단백질 양을 그래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유로 마시는 건 너무 힘들고 우리가 왜 이걸 왜 먹냐면은 사실 매일 고기를 먹는 것도 힘들잖아. 맞아요. 단백질 먹으려면. 대한민국 노인 10명 중 7, 8명이 단백질 부족이라고 합니다.
거의 국민 프로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사실 마트나 어디를 가도 쉽게 보실 수 있는 종류도 다양한 제품이기도 하고 이번에 새롭게 나왔으니까 드셔보시면 좋겠는데 이번에 저희 야매주부에서만 하는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링크로 가셔서 선착순대로 가시는 거거든요. 빨리빨리 가셔서 꼭 겟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구독자 3,000분께 무조건 드리는 조건. 어디 가서 신청하냐고요? 밑에 더보기란. 더보기란으로 가시면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소비자 가격 4만 원을 공짜로 주신다는데 이건 무조건 받으셔야죠.